오, 굿샷. 백스윙을 하고 무릎을 굽히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야. 전환 과정까지 좋았어. 다리를 펴는데 이런 식으로 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자세가 그냥 일어나게 되지. 그러네. 체중 이동도 잘 안 돼요. 무릎이 급하게 펴지면서 체중 이동을 완성하기도 힘들고 회전도 잘 안 돼요. 팔로스로도 안 되네. 그렇지. 팔로스로도 잘 안 되고 잘 던지지도 못하고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리를 펼 때는 철저하게 이 아랫배가 목표물을 향하도록, 그리고 왼발 위에 나의 몸이 올라가도록, 그리고 왼쪽 힙이 뒤로 이렇게 빠지는, 뒤로 빠지는 느낌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앞으로 가게 되면 또 몸이 일어나게 되잖아. 우리가 다리를 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지? 다리를 펴는 그 지면 발력을 씀으로써 훨씬 더 원활하게 체중 이동을 할 수 있고, 회전을 보다 쉽고 강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릴 때 척추의 각도가 조금 더 잘 나와요. 다리를 구부리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백스윙에서 바로 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척추의 각도가 쉽게 무너지면서 자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척추의 각도를 잡아주게 되면은 다리를 펼 때 훨씬 척추의 각도 안정적으로 잘 지켜지고 많은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 다리를 펴는 것 어떻게 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해볼까? 좋아. 확실히 근데 다리를 잘 펴줬을 때 공이 탄력 있게 나가더라고. 힘 있게 나가지. 지면 발력을 씀으로써 회전력도 강해지고 회전을 할 때 훨씬 더 원활하고 체중 이동도 잘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지. 해볼게. 백스윙을 하고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펼 때 아랫배가 쫙 나가줘야 돼. 그렇지. 강하게 나가준다. 강하게. 그렇지. 공도 강하게 나가. 그렇지. 강하게 한번 쫙 나가보자. 해볼게. 좋아. 자. 백스윙하고 무릎 굽히고 쫙 나가줘야지. 그렇지. 훨씬 더 체중이 실리면서 멀리 잘 간단 말이야. 공이 한 번 더, 한층 더 올라가는 그치? 것 같아. 그때 아랫배가 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상체가 나가지 않도록 그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랫배가 나갈 때 왼팔이 원활하게 회전을 잘해줘야 되는데 맞아. 당기거나 하면 안 되고 끌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좋아. 해주면 좋겠지. 그렇게 좋아요. 백스윙을 하고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쫙 펼 때 아랫배가 쫙 나가줘야지. 그렇지. 와, 잘 나가잖아. 잘 나간다. 아랫배가 쫙 나가야 돼. 그치? 아랫배가 쫙 나가줘야 돼. 이렇게 목표 방향으로, 목표물 방향으로 그래. 쫙 나가줘야 돼. 강력하게. 거리낌 없이. 완전 힘 세게 던졌더니 마이크가 빠지네. 마이크가 날아가도록 지금 치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와, 제대로 맞았다. 와, 진짜 아랫배가 쭉 나가면은 왼팔 회전도 원활하게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라도 상체가 나가게 되면은 팔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 팔이 불편하다? 그러면 상체가 혹시 이렇게 나가지 않는가? 공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무튼 그렇구나. 지금 잘 되고 있어.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돼. 가끔 필드에서 이상하게 당겨지는 샷이 나올 때 그래서 그런가 상체가 봐. 조금 이렇게 체중 이동이나 회전을 주도하려고 해서 그런 거지. 몸이 급해서 그렇지.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지. 하체가 오히려 적극적이면 상체가 급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 아... 무언가는 해야 되거든. 그래. 회전과 체중이동을. 긴장될 때 몸이 얼어버리니까 상체가 앞서는 하체가 것 같아. 안 하면 상체가 하려고 그래. 그렇구나. 해볼게. 하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백스윙하고 무릎 하체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치? 공이 근데 살아서 가긴 한다. 그렇지? 한번 해볼게. 적극적으로. 맞아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굿샷. 그치? 그치? 잘 되고 가지, 있어. 정말. 그치? 잘 되고 있어? 친 다음에 어떻게? 왼발 위에 나의 몸을 올린다. 올려라. 그치? 그 부분을 기억하고 오케이.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스윙도 끝까지 할 수 있고. 그러네. 진짜네. 피니시까지 그냥 알아서 가는 쫙 가게 같아. 되는 거야. 해보자. 오, 굿샷. 어깨가 정말 어깨가 확 잘 돌아가네. 그렇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리를 좀 어정쩡하게 펴게 되면 스윙이 여기서 끝나고 맞아. 스윙을 끝까지 못하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야. 하다 마는 기분이 그렇지. 종종 들어. 아무튼 잘했어요. 신기해.